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요괴 메달 제로 타입 Z2장 요괴 파라데이스가 출시가 됐는데요. 총 20개의 요괴 메달이 있는데요. 요 판팩에 12개가 들어있고요. 12개 중에 중복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총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12개 개봉했는데 아직 중복은 없더라고요. 홀로 메달 6종에다가 노멀 메달 13종 들어있고요. 스페셜 메달 1종이 들어있는데 스페셜 메달이 아마 드라큘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홀로 메달 꽤 멋지게 나왔는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 중에서 꼭 제품이 아니고 요괴죠. 꼬아걸입니다. 꼬아걸인데 뽀로롱족이고요. 배드버스터가 필살기라고 하는 121cm의 요괴입니다. 성가신 말투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괴라고 그러는데요. 꼬아걸 때문에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빙빙 꼬인 그런 스타일의 요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피곤한 스타일의 요괴 중에 하나죠. 자, 패턴을 보도록 할까요? 패턴은 뒤에 보시면 0011, 1101, 1001, 01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QR코드 K4556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냥 일반 노마메달 같은데 자, 하얀색 요괴워치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그 좀 감안하셔서 구입하시고요. 자, 일본판 요괴워치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아걸 소화! 강가라게이드 목소리부터 짜증나게 생겼네. 자, 행복하면서 꼬아걸 소환. 꼬아걸 목소리는 일본끼리 났다. 약간 좀 건방진 티가 나야 되는데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그 옆에 너무 그 꼬여이셔가지고 옆에서 막 에이 그건 뭐야 이건 저거야 저거야 그건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 좀 피곤한 스타일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좀 친구들 사이에서 뭐 단절되기보다는 친구 사이를 좀 가깝게 주는 그런 멋진 여러분 되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도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인사를 하나?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